네, 엔믹스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 55 무대부터 뮤직비디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와, 정말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좀 눈에 힘을 주면서 집중하면서 보게 되는 무대와 뮤직비디오였는데요. 7보컬, 7댄스, 7비주얼 멤버로 구성된 전원 에이스인 그룹인 만큼 멤버들의 빼어난 역량과 매력을 아주 유니크하고 화려한 무대로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하나하나 직접 멤버들에게 물어보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걸그룹 명가 JYP가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걸그룹입니다. 원더걸스, 미스에이, 트와이스, 있지까지 K-POP을 대표하는 선배 아티스트들의 뒤를 이어서 데뷔하는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JYP 신인 걸그룹이라는 높은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대답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혜원입니다. 먼저 K-POP을 대표하는 선배 아티스트분들의 뒤를 이어 JYP에서 데뷔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를 포함한 엔믹스 멤버 전원이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배 아티스트분들께서 멋진 활약을 펼쳐주셨기에 저희가 데뷔 전에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걸그룹 명가라는 수식어에 맞게 신뢰감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니입니다. 데뷔에 앞서 많은 분들께서 JYP 신인 걸그룹이라는 점에서 엄청 깊은 기대감을 보여주셨는데요. 역시 걸그룹 명가 JYP 신인 걸그룹답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엔믹스라는 팀명을 받았을 때또 지금의 멤버로 데뷔하게 된다고 했을 때 소감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네, 지우입니다. 엔믹스라는 팀명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일지 정말 궁금했는데,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을 알고 나니 팀명이 더욱 애정이 생기고 지니고 있는 의미처럼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그룹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릴리입니다. 엔믹스라는 팀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저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X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인 점도 좋았는데요. 시크하고 멋진 느낌이 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이름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대중분들을 물론 많은 K-POP 팬분들께서 저희 엔믹스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바로 가볼까요? 데뷔 앞두고 멤버들끼리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각오를 다졌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설윤입니다. 타 아티스트분들의 곡으로 연습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의 목소리가 담긴 곡으로 데뷔를 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 무대를 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된다, 떨린다라는 말도 했고요. 안무 디테일을 맞추면서는 매 연습마다 실제 무대에 서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서 무대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자라는 의지도 다졌어요. 무대 전에 외칠 파이팅 구호도 정하고 무엇보다 다 같이 즐기고 오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데뷔 축하합니다. JYP 걸그룹은 그룹 고유의 색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역대 선배 아티스트들과 차별화되는 엔믹스만의 정체성과 엔믹스가 물려받은 유산은 무엇인가요? 혜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JYP 걸그룹 선배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신 덕분에 저희 엔믹스가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데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JYP 걸그룹 계보를 잇는 그룹이라 더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기에 그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설윤입니다. 선배님들처럼 되는 것은 저희의 큰 꿈이자 큰 목표이기에 엔믹스의 여정에 길잡이가 되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컨셉트와 개성으로 큰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엔믹스에게도 고유한 색이 있어야 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활동에 나가면서 엔믹스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뚜렷하도록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K-POP 시장이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많은 그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믹스가 대중에게 보여줄 음악적인 색깔은 무엇인가요? 또 엔믹스의 매력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이유도 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진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뷔곡 5호를 통해 엔믹스만의 새로운 장르인 믹스팝을 처음으로 들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장르를 융합해 지루할 틈 없는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강렬한 인트로와 중독성 넘치는 후렴구, 밝은 에너지의 2절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곡의 흐름과 이에 맞춰 다채롭게 구성된 퍼포먼스를 따라 함께 즐기다 보시면 아마 저희 엔믹스만의 음악적, 퍼포먼스적인 색깔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설윤입니다. 저는 엔믹스를 스크랩북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스크랩은 각각 다른 재질과 모양의 아이템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저희 엔믹스도 멤버 각자의 매력과 또 7명 완전체가 모였을 때의 매력이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있을 때도 매력적인 7명이 뭉치면 색다른 매력을 뿜어낸다는 점에서 엔믹스를 스크랩북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K-POP 4세대 걸그룹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들과 겨룰 만한 엔믹스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릴리입니다. 우선 많은 걸그룹 선배님들과 함께 언급되는 것만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저희는 Now, Next, New, 미지수 N을 뜻하는 문자 N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단어 믹스를 합성해 만든 N믹스라는 그룹 명처럼 멤버들이 가진 일곱 컬러를 잘 믹스해 더욱 환하게 빛나는 최상의 시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윤입니다. 일곱 멤버가 모두 보컬, 댄스, 비주얼 등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는 균형 잡힌 올라운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 데뷔곡 OO 무대도 보시는 분들이 빈틈없다, 정말 멤버 전원이 에이스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데뷔 싱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셨어요. 네, 규진입니다. 엔믹스만의 새로운 장르 믹스팝을 통해 저희의 음악적, 퍼포먼스적 색채를 확실하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타이틀곡 55를 통해 모두가 엔믹스를 보고 깜짝 놀라고 반하게 될 거라는 자신감을, 수록곡 탱크에서는 전 세계 K-POP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데뷔를 앞두고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 씨는 어떤 조언과 응원을 해줬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릴리입니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K-POP 스타에서의 어린 릴리의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 좋다고 해주셔서 저한테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만약 실력이나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무대에서 어떻게 자신감 있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PD님께서 연습할 때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되 무대에 올라갈 때는 생각하면 안 된다, 무대에서는 자신감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PD님의 조언대로 오늘 쇼케이스도 즐겁고 자신감 있게 임하려고 합니다. 네, 혜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PD님께 리더로서 조언을 얻고자 여쭤봤는데, 본인에겐 엄격하고 남에겐 관대할수록 팀이 더욱더 잘 운영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애정을 담아서 조언해주신 만큼 깊이 새기고 저희 엔믹스에게 좋은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더걸스 소희, 미스에이 수지, 트와이스 쯔위, 있지의 유나 씨까지 황금 막내라는 수식어와 함께 막내 멤버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믹스의 막내 우리 규진 씨는 어떤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을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와,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엔믹스 막내 규진입니다. 저는 표정에 자신이 있는데요. 안무 동작이나 가사, 느낌에 따라 어울리는 표정을 찾아 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게 저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곡의 분위기, 이런 느낌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표정을 보고, 또 언니들이 고양이 같다고 많이 해주던데요. 또 뮤직비디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앙큼한 고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셨는데 저도 이 별명을 아주 좋아합니다. 곡 후반부에 그 고양이 가면을 쓴 듯한 포인트 안무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지금 괜찮으시다면 네. 다시 한번 기자님들께 그 포인트 안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렇게 고양이 가면을 이렇게 먼저 얼굴에 대주시고 네. 원래는 이게 양쪽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하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뒤로 넘어가셔서 갑자기 착 고양이 가면을 이렇게 변신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보는 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엔믹스 막내 기진이었습니다. 엔믹스 멤버 개인 또는 팀의 롤모델은 누군가요? 또 엔믹스가 어떤 팀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네, 설윤입니다.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굉장히 오랜 팬이어서 꼭 JYP 오디션에 합격하고 싶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만나뵈니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정말 멋지신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명받게 되었습니다. 트와이스 선배님들이 제게 꿈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도 저희 엔믹스도 누군가에게 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시우입니다. 있지 선배님들 무대에서 보여주는 칼군무와 카리스마를 보고 연습할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대 맛집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배님들처럼 엔믹스도 자꾸자꾸 보고 싶은 무대, 봐도 또 보고 싶은 무대를 하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그 첫걸음이 될 엔믹스의 데뷔곡 오오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그룹 프로듀싱의 명가 JYP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탄생시킨 그룹인 만큼 세계 시장 진출에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 첫해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도전할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혜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뷔에 앞서 음원 플랫폼을 통해 스페인어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모습을 예쁘게 봐줘서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꾸준히 언어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베이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혜원 언니 말처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정말 많으니 글로벌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보고 찾아뵙고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 음악과 무대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전 세계 K-POP 팬분들에게 좋은 음악, 무대 컨텐츠를 선보이고 엔믹스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윤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국내외에서 관객분들과 호흡하면서 공연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무대 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활동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데뷔 싱글 에드마레와 타이틀곡 55로 이루고 싶은 성과나 목표가 무언지 궁금합니다. 또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함께 말해주세요. 기진입니다. 제가 연습을 마치고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저희 데뷔곡 55가 흘러나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지우입니다. 저희 회사 앞에 공연장이 참 많은데요. 관객분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혜원입니다. 기존의 K-POP을 사랑해주시는 글로벌 팬분들은 물론 K-POP을 새롭게 접하는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선배 아티스트분들의 뒤를 이을 기대주라는 멋진 수식어로 불러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엔믹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엔믹스 여러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뷔 쇼케이스라는 뜻깊은 시간에 저희 여정의 시작을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선보이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데뷔 싱글 에드말의 활동을 시작으로 오늘의 경험을 기자님들과 즐겁게 나누고 또 저희의 첫 쇼케이스에 함께해 주신 것을 기자님들께서 뿌듯해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만의 색으로 열심히 또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성장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데뷔 신고식을 치른 JYP의 신인 걸그룹 엔믹스입니다. 앞으로 엔믹스 일곱 멤버들이 펼칠 무한의 세계에 대한 음악 또 이야기에 계속해서 큰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엔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